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입니다. 오늘 또 제가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만나실 분은요, 저랑도 친분이 있는 분인데요. 방울 인터뷰에서도 또 이렇게 나와서 저랑 토크도 하셨던 분인데, 오늘은 또 주성아 TV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의 함경북도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김애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북한 함경북도 하면은 어느 쪽에서 사셨어요? 저는 회령 쪽에서 살다 왔습니다. 해령이요? 오, 해령 미인이 많다 그러는데 오랜만에 미인을 보네요. 아, 그런가요? 과찬이십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는 지금 늦깎이 대학생이어서 예. 예, 이제 며칠 전에 개강을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언제쯤 한국에 오셨어요? 저는 온 지가 좀꽤 됐어요. 2007년에 왔어요. 오, 2007년이면은 되게 지금 한 16년 정도 됐네요. 16년, 7년. 예. 아유, 되게 온지 오래되셨네요. 그러게요. 저는 엊그제 온것 같은데, 계산해 예.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그러면 뭐를 하셨어요? 북한에서 특별히 한건 없는데, 네. 예, 주로 제가 많이 했던 거는 어렸을 때, 아무래도 국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예. 예, 보위부 학생, 그러니까 보위부 소속 학생 예술 선전대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 제가 이제 북한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때 6년 예. 동안 네. 음악부에 다녔죠. 음악부. 예, 여길 가면 약간 예. 동아리 같은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예. 그 예. 다니면서 워낙 국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예, 보위부 소속 예술 선전대, 그 학생 선전대가 따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선전 선동 활동을 했었습니다. 야, 저는 이제 음악 소조 이런데, 음악부 같은 데를 못 다녀가지고, 그럴 끼가 사실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못 다녀가지고 모르겠는데, 보위부 소속의 학생 선전대라는 거 있다는 것도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봐요. 그게 이제 지역마다 아마 보위부에서 어떤 학교를 하나 지정해 놓고, 왜냐면 한 군, 예. 한개 시에 학교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저 음악 선생님 실력이 있는 이런 학교 안에 음악 소조를 이제 지정해 놓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도 다른 학교들은 안 했고, 저희 학교가 지정돼가지고 했었어요. 어머, 아니, 저는 처음 듣는 거여가지고, 사실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는 음악 소소 다니는 사람들을 되게 북한에서 선풍금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되게, 나도 선풍금 치고 싶다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간남 무슨 그딴 거를 배우자 그러니. 막 이랬었다고. 이래가지고, 막 되게 서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쵸. 우리, 그 시대 우리 아버지, 엄마들은, 어머니들은 약간 음악,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딴따라라는 어떤 그 약간 이미지,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저희 어머니는, 야, 유미 아버지 보냅시다 이러는데, 이 무슨 그때도 보내냐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싫어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저희도 엄마는 이제 하라고 했는데 아빠가 되게 반대를 아, 하셨어요. 먹고 그래요? 살기도 바쁜데 뭐 나가서 노래를 부르르르르 하냐고. 그래서 되게 아빠는 되게 늘 싫어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도 엘린 씨네 가족은 어머니만 이기셨네요. 그쵸. 아버지를. 엄마가 워낙 음악을 좋아하셨어가지고 엄마가 적극적으로 아, 가라고 하셨고, 그래요? 아빠는 좀 음악 쪽이랑 거리 멀다 보니까 좀 반대하는, 예,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잘 6년 과정을 잘 버티고 다녔던 것 아, 같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6년 동안 인민학교부터 중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음악을 하셨네요. 네. 어때요? 북한에서 음악 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그런 제가 이제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막 으쓱하고 그러셨어요? 자부심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단은 어려서부터 원래 노래 부르길 좋아했어요.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뭐, 악기 연주하는 것도 좋아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되면 그때 당시는 12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맞아요. 8살에 초등학교 들어가, 그때는 초등학교가 그렇죠, 4년제였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요, 전 다른 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음악 좋아한다라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그냥 다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그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예, 학교 음악부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며칠 만에 그 기대가 조금 무너진 것이 네. 너무너무 다 잘 사는 집안에 자녀들만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네, 뭐 맞아요. 우리나라도 와서 보게 되면 예체능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네. 있어야 되잖아요. 북한도 그 부분만큼은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위축되거나 네, 당연히 위축이 됐죠. 네. 네, 왜냐면 그때 한 거의 40명 되는 인원이 있었어요. 왜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골고루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도 부모님이 간부를 하시거나 네. 또는 부모님이 이제 장사를 잘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집안에 여유 있는 네. 집안의 자녀들이 자기가 이제 자체적으로 악기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특히 아코디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 저희 집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난 그렇죠. 음악 하나 좋아한다 이 마음으로 갔었는데 정작 그런 것들을 이제 직면하게 됐을 때 굉장히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스스로가 되게 작아지고 위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심 생각한 게 아 내가 음악이 좋아서 왔지만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러면 학생 그 보이부 학생 선전대라고 하면은 어떤 그 보이부에 가서 그 정말 인상 이렇게 쓰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예. 소속이 보이부 소속인데 예. 저희가 이제 감찰과 아니면 반탐과에서 예. 이제 그 저희를 담당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전선동할 수 있는 어떤 그 공연의 화술 대사라든가 화술, 예. 그분들 다 써가지고 오세요. 네네. 거기서 써가지고 와요. 예. 그리고 노래도 우리가 북한에서 불렀던 일반적인 대중가요가 아니고 예. 작사 작곡한 노래 예. 선전선동에 적합한 그런 가사들을 다 써가지고 저희한테 연습하게끔 먼저 줘요. 그럼 저희는 그 대본을 외워가지고 네. 그 노래를 따로 외워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전대 활동과 공연은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선전대 활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뭔가 이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네. 이탈하지 말자라는 어떤 호소적인 거잖아요. 야. 그러다 보니까 화술이 대부분 70% 이상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화술 맞아요. 북한에서는 네. 화술을 잘해야 돼. 정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도 그 북한 그 영상들을 보면은 학생들이잖아요. 넥타이 메고 그 설맞이 공연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막 아버지 이 장군님께서는 족장의 대기밥을 먹 금방이라도 그 감정이 터져나와가지고 울컥하고 왜 울컥하고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맞아, 맞아. 그런 막 이러면서 들썩들썩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그때 선생님이 또 마침 예. 김일성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예. 진짜 선생님 막 최대한 울면서 하라는 거예요. 예. 갑자기 눈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친척이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것들을 막 상기시키면서 억지로 그치. 그 감정을 해서.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눈물을 짜내야 또 이제 잘한다고. 그 뭐 혹시 한 소절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화술.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노래가 생각이 나요. 왜냐면 대중 우리가 평범하게 많이 부른 대중가요 아니고 작사 작곡한 예, 선전선동에 적합한 가사 쓴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딱 하나 다른 건 다 까먹어 생각 안 나는데 예. 이런 노래가 있어요. 혁명의 무기, 경각성 무기, 순간도 순간도 놓치지 말자 이런 거. 예. 이런 가사 내용의 노래를 예.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노래인데 우리는 대중한테는 알려지지 않고 그냥 그쵸? 선전하는 사람들 선전하는 사람들 작사 작곡 따로 한 거니까 당연히 대중이 모르는 노래죠. 규칙이나 규율 이런 것도 따로 있어요? 딱히 그런 건 없었는데 일단은 보이부에서 이렇게 화술 대사라던가 노래가 딱 오게 되면 그 대본을 일단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노래도 우리가 모르는 노래잖아요. 막 외워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선전 활동 나가는 그 장소 지역은 보이부에서 그 지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보이부에서 학교 앞에 딱 차를 가지고 와요. 보이부 차. 예. 가지고 오게 되면 저게 딱 내려가요. 예. 그 옷도 똑같이 딱 입어요. 교복 비슷하게 이제 따로 만들어서 예.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넥타이 딱 메고 빨간 완장을 딱 껴요. 예, 반간첩 학생예술선전대. 반간첩 학생예술선전대. 그거 예. 딱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차 딱 태워가지고 전 그 예를 들면 회령시면 회령시 전 학교와 보이부 안전부 심지어 시장 앞에 가서도 이 선전 활동을 하는 거죠. 야,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만약에 화수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하면은 뭐 사람이다 보니까 가사를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가사를 까먹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 장군님 뭐 예를 그런다거나 김일성 원수님 이런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김일성에서 계속 막혀.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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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래요. 이런 경우는 아...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친구는 잘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사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완전히 완벽하게 자다가 깨어나서도 바로 할 수 있게 완벽하게 다 준비된 상태여야만 이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정말 완벽하게 한 다음에 나가니까. 때린다고도 하거든요.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때리기도 했었죠. 그 당시까지는. 지금은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러게요. 우리 때까지는 선생님이 정말 구두발로 무릎 꿇게 하고 구두발로 그 무릎을 이렇게 밟았던 기억 있어요. 근데 여학생들은 그렇게 뭐 선생님한테 맞을 짓을 안 하는데 남학생들이 왜 맞냐면 원래 밖에다가 담배를 피우는 거죠. 아니면 연애를 해도 그때 당시는 선생님한테 혼났거든요. 연애는 해도. 똑같구나.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연애 못했어요. 못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남학생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맞는 경우는 있어도 여학생들은 그렇게 맞을 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연애도 그렇죠. 거기가 규율이 더 빡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어릴 때 연애를 못했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연애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뭐 하는 애들은 다 하더만요. 저는 이제 집 앞에 찾아와도 네. 제가 이제 피해 다녔어요. 왜냐면 선생님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피했던 생각이 나요. 우리 북한은 보통 이제 보게 되면 그 학생들이 이렇게 집 앞에 찾아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걸 피해서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햇바람 몇 시쯤 나오라 햇바람 부른다거나 동네 애한테 뭐 이렇게 뭐 쪽지를 줘가지고 이제 네. 전달을 한다던가. 저는 쪽지 많이 전달을 받았어요? 받기는 무슨 받았어요. 전달하는 역할했구나. 아 그랬구나. 아. 야, 그저 여기 똘똘하게 생겼다. 그저 이러면서 요거 좀 전달해달라. 전달해달라고. 뭐 좀 대가를 받은 건 없고. 아니 그럼 대가를 받아야죠. 사탕 하나라도 받아야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탈북을 하게 됐잖아요. 네. 어떤 이유로 탈북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6년을 어쨌든 잘 버텼잖아요. 네. 근데 그 너무너무 이제 경제적인 다른 학생들, 다른 친구들과 경제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6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게 제가 선생님을 되게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게 잘 봐주셨고 네. 저희 집안의 어떤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6년을 잘 마칠 수 있게 중간중간 뭔가 돈을 내야 된다던가 그러니까 음악반에 있으면 돈을 어떤 경우에 많이 내냐면 무대 의상을 다 학생들한테 돈을 걷어요. 똑같이 얼마 얼마 네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수선제 그러니까 양복점 같은 데 가가지고 네. 신체 사이즈를 재가지고 그에 맞는 무대 의상을 선생님이 네. 디자인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네. 그때 돈 낼 때 저 항상 되게 어려웠거든요. 아, 그거는 큰 돈이었겠어요. 큰 돈이었죠. 예. 그래서 선생님 그때마다 저한테 조용히 있는 만큼만 내라. 뭐 반이라도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봐주셨어요. 좋은 그래서, 선생님이세요. 맞아요. 저는 선생님 되게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배려가 있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도 선생님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무책임하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 보니까 6년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사회 나와서는 일을 안 하시고 바로 탈북하신 거예요? 네. 사실 그렇게 이제 6년을 딱 하고 졸업할 때 다른 친구들은 뭐 대학교도 가고 뭐 어디 도예술선전대 뭐 이런 데도 가고 뭐 평양까지 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 친구들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갈 수가 없었던 게 내가 살던 곳에서 좀 큰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려면 어쨌든 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고 집안 형편이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대학교로 가라. 사실 그 당시 저는 뭐 정말 전문 예술단을 가든지 대학교를 가서 음악 교사 되고 싶었거든요. 예. 예, 왜냐면 열심히 그래도 그동안 음악 쭉 6년 동안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게 됐을 때 졸업을 하고 다른 친구들 막 다른 이렇게 막 막 대학교도 가고 예술단도 가면서 막 그 설레어하는 그 친구들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허탈했어요. 그럴 수 그리고 되게 마음이 되게 우울하고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그냥 공장 같은 데 들어가게 돼 있었었어요. 네. 그런 걸 이제 북한에서는 조금만 뇌물 고이면 적을 걸어놓고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맞아요. 재봉을 배우는 기술을, 예, 그 기술을 배우는 게 유행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개인 집에 이제 돈을 주고 이름은 저 걸어놓고 이제 제가 수순 아니 저 뭐죠 양복점 같은 데 가가지고 재봉 배우는 기술을 배우게 됐어요. 아. 근데 그때도 보게 되면 개인 집에서 배우다 보니까 이 재봉을 직접 본인 거 가지고 가야 돼요. 저희 집에 재봉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악 선생님 집에 거 빌려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야, 북한에서 그러면은 이제 정만 그 공장에다 걸어놓고 나와서 사회 활동했잖아요. 경제 활동하고 그렇죠. 돈 걸고 그거 보고 83이라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83을 그냥 하셨던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탈북하게 되었고 사실 그렇게 재봉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배우던 중간에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게 좀 위급하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본격적인 사회 활동을 하기 전에 내가 이제 그 할아버지 얼굴을 뵙고 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잠깐 제가 한 3시간가량 기차는 잘 운행 안 하니까 그 자동차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타고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갔었어요. 네. 갔었는데 정말 할아버지가 거의 뭐 오늘 내일 하시더라고요.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네. 그 미공급 내내 제대로 된 식사 하나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풍이 오시고 그게 병이 되셔가지고 계속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시고 누워서 식사하시고 어렸을 땐 저한테 굉장히 큰 분이셨는데 정말 이렇게 작아지셔가지고 누워 계시는 그때 그 모습을 본 게 마지막으로 보고 탈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촌동생이 저한테 갑자기 자기가 3-4일 정도 후에 중국 간다는 거예요. 예, 탈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갈 생각 없냐고. 예. 그래서 너무 좀 갑작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늘 갈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생각은 하고 계셨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희 동네 사람들도 가는 사람 많이 봤고 저 역시도 이제 왠지 가야 될 것 같고 집안 형편상 맞아요.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북한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집안에 입 하나 더 덜어야 된다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입도 덜고 그리고 내가 중국에 가서 또 돈 열심히 벌어서 집에 보내주면 집안의 또 경제적인 또 그런 어려운 부분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늘 갈 마음은 있었는데 네. 그냥 마음만 있었던 거죠. 시도는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가자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이틀은 고민해야겠다 해서 고민을 했어요. 정말 갈까 말까 할까. 근데 정작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렇지, 거예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왜냐면 부모님을 일단 막상 가족을 남겨두고 가야 되고 중국으로 간다는 게 말이 쉽지.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앞으로의 그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그렇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용기 있게 갈 거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2-3일 동안 밤낮으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뭐 제가 북한에 한 20년 넘게 살았지만 그 어떤 희망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 아 그러면 가자.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북한에 예. 편지를 썼죠. 엄마한테다가 내가 중국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시라고 만장같이 편지를 써놨었죠. 그렇게 하고 동생과 함께 탈북했어요. 도망간 건었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북송이 되거나 이런 적이 있는데 예. 북송 이런 거 아니요,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뭐 탈북하는 과정에 누구나 우리 탈북민들이 다 이제 정말 각자만의 어떤 그런 고생을 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저는 북송은 당하지 않았어요. 북송은 그래 당하지 않아서 그것도 복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비슷하게 저도 말 없이 왔는데 그래도 이제 편지라도 남겼잖아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잖아요. 저는 몇 날 며칠이 아니라 1초 2초도 고민을 안 했어요. 저는 무조건 정말요? 가야 된다. 이런 기회가 있고 브로커가 있었으니까 브로커가 있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나는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절박했구나. 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당연히 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안 된다 이간나야 무슨 그런 생각하니 이간나 반돈 분자다 이간나야 막 이러면서 계속 나를 오히려 감시를 하는 상태예요. 그때 그런 기세와 그런 패기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너무 편하게 살다 그러면 보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중국에서는 오래 있진 않았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제 가겠다고 결심한 것 중에 또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중국이란 다른 낯선 나라에 가는 게 사실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쵸. 왜냐면 일단 언어가 뭐 언어를 모르잖아요.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중국에 먼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척 집에 연락처를 완전 몇 집 거를 외운 거죠. 예. 예. 그래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다행히 그 두만강을 넘자마자 중국 친척과 연락이 돼가지고 저는 북경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면 그 친척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연길 쪽, 연변 쪽에 있으면 북한이랑 가깝기 때문에 위험하다. 차라리 대도시로 나가라. 네. 그래서 그때 친척 사촌 언니가 사촌 넘게도 한 6천 정도 되는 언니가 저희를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예. 북경까지 데려왔어요. 둘이를. 예. 그래서 이제 그 북경에 언니의 친구 그 부부 내외가 예. 그렇게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더라고요. 예. 북경 외곽에서. 예.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구에 있는 어떤 회사랑 합작회사인데 네. 이게 자석을 만들어내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주야간으로 일을 했죠. 월급을 받고 거기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숙식 제공 다 해주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그 편하게 온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 삶도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고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냥 아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길을 놔줘가지고 그냥 편하게 중국에서 몇 년 사셨어요?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1년 동안 그 공장에서? 공장에서 거기서 살면서 뭐 중국말 그 당시 그 회사에는 조선족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90% 이상이 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우린 조선족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왜냐면 북한 사람을 네. 말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 한 기숙사에서 6명이 자요. 2층 침대가 3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완전 그 중국말 빠르게 배웠어요. 아니 북한에 있다가 화령까지만 와도 그렇게 화려한 거예요. 그쵸, 둘이 그쵸. 아무래도 그리고 저는 이미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야 여기는 우리나라 북한은 선을 딱 틀면 선을 들면 승용차 어디 세워줘요 안 세워주잖아요 안 세워주지. 선을 탁 이러면은 어 중국에 가면은 야 여자들 살기 좋고 선을 탁 이러면 있잖아 택시라고 그랬는데 택시는 기억 안 나고 택시인데 승용차라 했어요 그 승용차가 탁 세워주고 이렇게 사람을 실어준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해봤죠. 그 버스도 중국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한 15년 20년 전에는 손을 정거장에서도 손을 이렇게 흔들어야지 버스가 서요? 버스가 서고 택시도 이렇게 흔들어야지 서고 이랬었거든요. 서던가요? 네 섰죠. 네, 네. 되게 뿌듯했겠다. 우리 그 같이 데리고 온 오촌 삼촌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오셨는데 그 삼촌이 있잖아요. 저보고 야 니해 봐라 여긴 갈라들이 하면은 더 좋아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어렸으니까 니는 조금 해가지고 더 귀여워할 거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신났어요. 아버지가 말했던 건 내가 해봐야지 하면서 중국의 그 화령까지만 왔는데도 너무 모든 것이 신기했거든요. 어땠어요 중국에 왔을 때? 당연히 신기했죠. 왜냐면 이제 얘기한 것처럼 북한은 되게 캄캄해서 저녁에 이렇게 뭐죠? 우리는 그때 전지라 그랬는데 에, 에. 그거 들고 다녔는데 거기 가니까 밤인데도 막 불이 화려하고 에. 나 같은 경우는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연길에서 얼마 며칠 있지도 않고 바로 차 타고 북경 갔잖아요. 북경 시내 그 높은 건물 예. 그 처음에 언니 사무실 오피스텔 같은 데로 올라갔었어요. 예. 그 딱 내려다봤는데 정말 그 큰 도로에 예. 야밤에도 차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대도시 불빛 환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라면이 있는 거예요. 그 오피스텔에 예, 사무실에 예. 신라면. 와 근데 중국에 왔는데 그 한글을 보니까 왜 이렇게 반가워요. 그래서 어머 저게 한국 라면인가? 그래서 막 먹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얹자마자 막 그거부터 끓여 먹었던 생각이 나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MP3가 유행할 때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천국의 계단에서 나는 OST 중에 예. 김범수 씨의 그 보고 싶다. 예. 그거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그 이어폰으로 동생 한쪽 귀, 나 한쪽 귀 하고서 그 밤거리를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어머 갑자기 너무 눈물 나는 거야. 눈물나요. 그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진짜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노래 들으면서 계속 울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 노래 듣고 안 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뭐 덤덤하게 사실 듣는데 그때는 막 다 외우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어떤 노래를 해도 다 이제 막 노래 수첩이라는 게 적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적어가지고 가사 적어가지고 외우고 그래서 그렇게 진짜 그 화려한 도시 왔고 이제 뭐 배는 부르게 먹고 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가족한테 말도 안 하고 오다 보니까 더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울었던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우리는 웬만하면 처음에는 한국 갈 목적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돈을 열심히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북한에 뭐 나가든지 아니면 북한에 보낸다든지 이런 마음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정작 월급을 열심히 모아놨는데 북한에 보낼 길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알 수도 없었을 그렇죠. 뿐더러 또 북한은 계좌번호가 없으니까 보내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브로커랑 이런 걸 아예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내가 온 목적이 일단은 이제 집을 도와주는 건데 이런 게 루트를 모르다 보니까 되게 앞이 캄캄하고 그때서 생각한 게 그 소문대로 한국 가야겠다.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그럼 한국에 올 때 어떤 브로커나 뭐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브로커가 있어야 한국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친척한테 네. 이제 그 브로커 좀 알아봐 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친척도 직접적으로 자기는 브로커 아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이제 건너서 소개를 받았죠. 그래서 그 브로커가 청도에 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못 받았던 월급을 다 받아가지고 준비를 다 해서 청도로 가게 됐죠. 어떻게 바로 찾으셨어요? 아, 우리 그때 중국말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차역까지 다 태워다 주셔가지고 저희가 알아서 갔었어요. 브로커 만나러 갔었죠. 만났어요, 그래서. 청도 가서 만났죠. 에. 저는 그 브로커 얼굴 생김새며 이름이며 나이까지 지금도 완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 분이에요. 조선족이었어요. 36살 된 사람인데 뭐 이름까지는 뭐 언급을 안 하겠지만은 남자분이었고 36살의 조선족이었는데 딱 봤을 때 얼굴이 너무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거예요. 좀 무섭다? 근데 이제 우리랑 얘기를 나누면서 처음엔 저희한테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너네는 언제 한국 들어왔고 또 북한의 고향은 어디고 어떻게 와서 한국에 중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왔고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우리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 데려가가지고 이게 막 비싼, 그러니까 비싼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 옷, 청바지랑 이런 것들 아주 그냥 때벗이 쫙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제 보내겠다. 그때 계약서라는 걸 썼어요. 후불 계약서. 그 당시 400만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즉석 카메라를 이제 사진 찍어서 사진 붙이고 그 계약서에 이렇게 지상 찍고. 근데요 보름이 지났는데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줘. 아예 깜깜무소식 저희가 얘기했죠. 언제 보내주냐고. 근데요 그때 그 사람이 되게 그 제가 기타 칠 줄 안다고 하니까 어느 동네에서 기타를 하나 빌려 오더라고요. 쳐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고향의 봄을 불렀었어요.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그걸 들으면 우는 거야. 어머. 눈물을 뚝뚝 떨고 그 험상궂게 생긴 그 사람이 그래서 이게 보니까 브로커 하면서 북한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북한에서 너무 빠삭한 거예요. 실제로 북한 사람이랑 살았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고향의 밤 부르는데 자기가 막 울어. 그래서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렇게 젊고 예쁘고 아까운 애들이 나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서 다른 나라 와가지고 고생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면 적어도 나쁜 사람 아니겠다 그렇죠.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나쁜 사람 아니죠. 물어보는 말에 다 대답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일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예. 근데 너무 안 보내주니까 이제 왜 우리 한국 안 보내주냐 그랬더니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얘기를 나눴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 우리 그 월급을 모아가지고 동생이 이렇게 살색 스타킹에다가 착착 넣어서 허리에 딱 항상 묶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걸 안 거지. 우리가 지금 돈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냈구나. 알아냈지. 그걸 지금 뺏기 위해서. 뺏은 다음에 보내려고 안 보냈던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계약서 썼잖아요. 한국에 도착하면 그 400만 준다고. 근데 이제 저희 보고 얘기를 하자더니 너네 지금 돈 갖고 있잖아.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 내놓는다. 아 우리가 이거 북한에다 보내려고 우리는 이제 간식도 안 사 먹으면서 컵라면 뭐 진짜 둘이 나눠 먹으면서까지 모았던 돈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태국까지 가는 그 삼국을 거쳐서 가는 동안에 다 자비를 써야 된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 돈 못 내놓겠다. 근데 그때 당시가 점심 시간 좀 안 됐어요. 12시 조금 안 됐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뭐 술도 마신 것도 아니야. 정말 멀쩡한 정신이야. 갑자기 주방을 막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식칼 하나 뽑아들고 와. 식칼 뽑아들고 오더니 우리 앞에 이렇게 찌르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사람 이 눈동자가 그 사람 눈이 아니었어요. 이 눈동자가 완전히 확 돌아가가지고 거의 막 광기를 일으키면서 막 그 칼을 내대는데
사실 좀 되게 막 그 지금 내가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되게 멘붕이었어요. 갑자기 무서웠지. 갑자기 칼을 빼드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이게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아줌마가 있었어. 저선족 아줌마가. 야야야 저 아저씨 진짜 찌르람 찌르고 남을 성격이니까 너네가 돈 내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한편인가? 아니 한편이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상황 칼을 내대는데 어떻게 그렇죠. 줘야지 일단 돈 다 내놨어. 다 뺏겼지. 야 그 사람 진짜 연기 잘한다. 고향의 봄 듣고 그렇게 풍풍 눈물 가지고 흘렸던 사람이거든. 그 뭐 그리고 완전 아새끼. 아, 저 이제 이름도 지금 까먹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 다 뺏겼잖아요. 그 약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렇죠, 이미 우리는 그렇죠. 이미 그 칼을 번 순간부터는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돈을 뺏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머 왜? 열받았다 이거지. 내가 칼을 뺄 때까지 말을 안 들었다. 자기를 이제 화나겠다. 그 다음에 막 맞았어요. 막 발로 차는 거야 사람을. 배를 차고 머리를 차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신이 완전히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 오늘 이러다가 우리 한국도 가기 전에 죽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시간 지났어요. 저희 막 맞아가지고 울고 가만히 둘 다 이제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이제 약간 그 화가 조금 내려갔어. 내려가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돈은 한 사람 값이다. 그러니까 너네 둘 중에 너희들이 상의를 해서 한 명만 가야 된다. 인질로 잡겠다 이거구나. 그렇지. 야, 어디가 좀 못된 것만 배웠구나. 그래서 결국은 동생이랑 제가 상의를 하는데 동생이 상의고 뭐고 그냥 동생이 나한테 그냥 언니가 먼저 가라. 왜 그런 상황에. 왜냐면 사람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발라 맞추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 맞춰서 이렇게 잘 하는 걸 못하거든요. 근데 동생은 그래도 이렇게 되게 눈치도 빠르고 애가 엉덩이도 가볍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언니 내가 조금 이제 그 성격을 비위를 맞추다가 내가 어떻게나 탈출을 시도할 테니까 괜히 언니 같은 성격이 있어봤자 돈 맞아 될까 구살 받고 싫어하니까 차라리 언니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심성에 마음 쓰는 게 너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촌 동생인데 당장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먼저 오게 됐고요. 저를 이제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멀지 않은 곳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데려다 줄 정도면. 그리고 나를 이제 인계를 하는데 그 브로커가 탈북민인 거예요. 탈북민인데 이제 한국에 일찍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중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브로커를 거기서 만난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지. 뭐야 저기 우리 동생이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중국에 와서는 자기도 힘이 없다고 그렇죠, 내가 그렇죠. 그럴 능력은 없다고 근데 어쩌다가 저런 놈한테 잡혔냐고 그렇게 된 거죠. 야, 그래서 한국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국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태국 이민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중전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친척이랑 연결되면서 동생이 그 집에서 탈출했다는 소식 들었어. 그래서 동생과 직접 통화가 되면서 동생한테 이 탈북민 브로커 연락처를 알려줬죠. 너가 이제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와라. 그러면 이제 문제 없이 올 수 있고 나도 지금 태국까지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다행히 그 집에서 그 조선족 그 집에서 탈출을 했네요. 네, 했어요. 해서 나중에 동생이 오긴 왔어요. 지금 와서 뭐 잘 살고 있고요. 제가 좀 먼저 오긴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동생이 올 때는 제가 너무 고마웠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 동생을 남겨두고 온 그 굉장히 그 미안한 마음이 그치,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이제 그 브로커를 연결해주고 그 드는 비용이랑 이런 것들 제가 그때 도와줬었죠. 서로 또 그래도 좋다. 그런 이렇게 친동생 아니지만 사촌 동생이지만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맞아요. 같이 여기 와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잘 게, 살고 있어요. 되게 너무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는 거를 되게 일반적으로 되게 안 좋게 나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탈북하기 전에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다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와서도 그 1년 내내
고향이 그리운 것을 드라마로 달랬던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잠깐 그 고향 그린 거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매일같이 드라마, 영화 보고 그다음에 한국 음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대한 어떤 무서운 생각이라든가 또는 좀 뭐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저는 딱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냥 일단 한국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드디어 내가 목적지에 왔다라는 안도감. 왜냐면 중국에서는 정말 당장에 배는 채울 수 있었고 맞아요. 배는 골치 않았던 건 좋았지만 거기서 길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늘 불안한 마음속에 살았잖아요. 언제든지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맞아. 다시 북송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제 항상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아 여기도 자유의 나라는 아니구나 안전하진 않구나라는 걸 이미 이제 느꼈기 때문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심이 됐어요. 그치. 내가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것. 그렇게 나 막 무섭거나 부정적인 생각. 전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탈북민들을 인터뷰를 2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했거든요. 진짜 한 100명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40대 후반쯤부터는 한국에 대한 그 생각이 북한에서 그 교육을 받은 그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어리게 온 사람 어릴 때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은 한국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 30대 분들은 이미 다 공부가 돼서 한국에 왔어요. 심지어 한국은 뭐 대출도 하고 그다음에 알바라는 개념도 알고 예, 예,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뭐 커피 마시면서 뭐 어쩌고 이런 것도 다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받는 그 타격감 있잖아요. 신선한 타격감이 좀 덜한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근데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좀 타격이 좀 심했어요. 컸어요? 네,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까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좀 일했을 때 청소부터 시작하고 양파 까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손님을 이렇게 받지도 못했어요.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일 먼저 찾았던 일이 식당? 저희 할머니 식당도 안 해요. 청소 건물 청소 그때 21살인가 22살 때인데 건물 청소는 우리 아줌마들이 하는 건데 몰랐지 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북한에 있었을 때 식당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식당을 북한에서 뽑혀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식당 무슨 뭐 내가 직장을 내가 학교 졸업해가지고 나 식당 알바해야지 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도 식당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해가지고 식당 알바도 생각 못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 할머니가 먼저 오셨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막 하면서 야, 이 갓난새끼 니 무슨 22살, 21살 공부해야지 이런 미용기술도 배우고 뭐 어떤 기술이 있대요. 그런 거 배워야지 청소할 생각하냐고 저한테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 내가 생각했던 데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오면서 그만큼 기가 확 눌려서 온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살 때는 세상 싸가지 없는 애들 있는데 중국에서 숨어 살고 그렇죠. 이제 식당에도 홀에 나가지 못하고 주방에서 그냥 숨어 살고 이게 몇 년 동안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한국으로 이어져가지고 모든 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다 뭐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오고 그렇다 보니까 인터뷰를 해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좀 놀라거나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다는 거지 네. 뭐 안 놀랬던 건 아니죠. 당연히 낯선 곳에 왔는데 뭐 정말 이렇게 마주치는 것보다 다 놀라운 일인데 내가 경험 못했던 것들이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어떤 거냐면 한국에 오면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잖아요. 뭐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 타고 그쵸,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북한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봉건적인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되게 보수적이고. 그런데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그 어린 남녀 한 20대 돼 보여요. 연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서 너무 대놓고 그 손잡고 손잡는 건 기본이더라고요. 기본이고 대놓고 막 뽀뽀하는 거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너무 아무렇지 않아. 오히려 보는 내가 이상하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처음 보는 광경이라
쟤네가 특별히 약간 문란한 애들이구나. 어. 응. 정상이 아니고. 어, 정상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쭉 살다 보니까 네. 너무 자주 보이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 이 나라는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 네.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어. 북한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 맞아요. 북한에서 들었던 건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때는 야,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구나. 어, 어. 근데 나중에 반대로. 딱 살아보니까 아, 이 사회가 이렇구나. 어. 그게 되게 놀랐어요. 자기 감정 표현을. 근데 감정 표현을 뭐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해도 너무 솔직하게 표현해요. 어, 그게 그쵸? 과한 사람 되게 과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니, 손 잡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겠어요. 근데 막 애송 행각을 하는데, 어머, 눈 뜨고 못 보겠는 거야. 못 보하고. 어, 그리고 지하철 구석에 가서 막 옆에 내리자마자 그 옆에서 막 젊은 여성들이 막 담배 피우는 거. 어, 어, 그거는 내가 막 속으로 막 욕이 나오는 거야. 어, 어. 어린 것들이 저기서 여자라는 게 담배를 저 가나새끼들이 막 이러면서. 그때 나이 어렸거든. 나도 어렸거든. 어, 그래서 어머, 진짜 저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저도 뭐 그런 기억 많아요. 근데 어, 저는 어릴 때는 그 이제 옷을 야하게 입으면 어, 나도 야하게 입어야지 하고 그때는 또 자신감이 있었어요. 진짜? 네, 저희가 또 그때는 또 날씬하고 정말 그때는 뭐 화장 같은 거 안 해도 진짜 예뻤어요. 예쁠 나이. 네, 아, 예쁘지 지금도. 아니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는가. 이 어린애들이 추울 때 있잖아요. 막 다 드러내고 입으면은 내 늙었나 봐. 막 이렇게 되고 막 V라인인데 가슴이 막 너무 보이고 배꼽 보이고 막 이러면은 에휴 저 남자들이 어떡하니 저거 어디로 바라는 게야. 야 정말 야야야 싹 다 그냥 속살을 드러내놓고 다 맞아.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오히려 그래요. 지금 제가 딸을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지금이 오히려 예전에는 어 그런 것들이 괜찮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까 어, 그건 네. 나랑 반대인데 네, 저는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아 지금은 약간 질투심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나이가 아이씨, 나이 나는 들었어. 뭐 그러는데 나이 들었어. 막 이러면서 난 오히려 이제 네. 그때나 지금은 똑같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어가지고 뭔가 여자가 약간 야하게 입는다던가 노출된 의상을 입으면 전 지금도 아직 그게 아. 그래요. 아직 적응이 안 돼요. 그때는 제가 너무 좋아했었고 지금은 딸 가진 엄마로서의 그런 시선으로 아마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아이,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입을 수 없는 나이가 됐지.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질투심에도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군인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건 당연히 신기하지. 야. 난 일단은 키에서 벌써 오는 그 예. 부러움이 있거든요. 예. 저도 키가 작다 보니까 늘 그게 약간 콤플렉스인데 예. 군인들이 키가 우리 예. 북한에서 이렇게 작은 키 군인들만 보다가 여기 와서 키가 완전 거의 1m80 막 되는 예. 친구들 많잖아요. 그리고 피부들이 예. 뽀얗잖아요. 남자들인데도 그렇죠. 야, 뽀얗고 어머, 군인들 생각하면 이렇게 설렌다니까. 아, 정말? 어, 아줌마 다 됐어. 어,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 예. 키만 보더라도 예. 너무 압도적인 거야. 그래서, 아, 역시 잘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키부터 다르구나. 어. 제가 알기로는 그 군부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때요? 어떻게 저는 저보다 군인을 볼 그, 저기, 그게 많으니까. 아 이게 그 강의 가서요. 강의 가서 아이돌도 봤어요. 아이돌. 아 진짜요? 물론 옛날 아이돌인데 2PM이라고. 네. 네, 알죠. 어머 짐승돌. 어 그치. 2PM 중에 찬윤인가 네. 찬성인가? 찬성. 어 쌍꺼풀 그 피부. 봤어. 네. 맨 앞줄에 앉았는데 네. 그 누구보다 외모가 빛나는 거야. 네. 근데 강의 하다 말고 딱 봤는데 어머 자꾸 그쪽만 보게 되는 거야. 네. 어 역시 아줌마 마음.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분명 맞는 것 같아. 근데 신났어 이렇게, 지금. 어, 모자를 얘기하니까. 모자 딱 써서 약간 이제 아, 맞는 것 같은데 하고서 이제 끝날 때 정훈 장면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대요. 아까 그런 또 이렇게 기회도 예. 있더라고 연예인을 예. 볼 수 있는. 맞아요. 아니 그 군인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몇 년 전에 강의를 했었죠. 강의를 했었는데 어, 여기 군인은. 그 북한 군인은 항상 인상 쓰고 악에 차 있잖아요. 맞아. 그죠. 악에 차고 그래서 그 염장무하고 염장배추하고 강내밥을 먹느라고 악에 차 있는데 그 목도 가늘어 가지고 이런 네. 말 있잖아요. 젓가락에 감자 끼웠다 그러잖아요. 기억나요? 어 그렇잖아. 목도 가늘고 이게 얼굴이 네. 정말 그 뼈에 가죽만 씌워가지고 예. 까맣잡잡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거달프니까 인상들이 웃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뭔가 다 웃고 있어. 웃고 있고 사람들이 그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아니 뭐 저는 사실 뭐 전략적이라 막 군인 무기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저는 왜냐면 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 걸 보기보다는 일단 이 사람들의 그 평온함. 맞아. 예. 네. 그런 거에서 굉장히 그 편안하고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군인들 보면서 그 북한의 그 정말 되게 열악한 그 군인들 보면 되게 또 안쓰럽고 저도 그 사이를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참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난지에 따라서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어난 나라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참 북한의 주민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라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라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야 북한 사람인데 군부대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또 이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떠셨어요? 저는 시작할 때 조금 많이 떨렸었어요. 왜냐면 군인들 앞에서 누구 앞에 나서서 내가 강의를 한다라는 게 그게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쉽지도 않고 정말 실수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그 강의안을 이제 보면서 엄청 연습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되게 그 걱정 염려했던 거와는 달리 이렇게 현장에 딱 가게 되면 군인들 이렇게 딱 마주 보면서 할 때 굉장히 그 약간 성취감도 있고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맞아요. 그 군인들이 굉장히 그 열심히 호응을 해줄 때 예. 막 단체로 예! 하고 막 함성도 지르고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저는 항상 군부대 가게 되면 군인들이 중간에 약간 좀 졸립거나 이런 타임이 있잖아요. 네, 우리 네, 길게 하니까 그때 제가 아코디언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요. 막 하다못해 기타도 들고 가요.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가 이등병의 편지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불렀었거든요. 이등병의 편지를 딱 해줘요. 연주.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오게 되면 제가 캐럴송. 아, 캐럴. 캐럴송을 연주해주면요. 예. 아주 군이야. 네. 다 같이 박수를 쳐주면서 호응을 해주는데. 아, 그렇죠. 되게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한. 야, 그래도 그런 아코디언이나 기타를 다룰 수 있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조금 졸다가도 그게 나오면 그쵸. 잠도 확 저는 깨고. 저는 마이크 들고 욕하잖아요. 욕도 했어요. 네. 저 아니 군인들한테 욕하는 게 아, 이런 식으로 리춘이 아 이춘이 아나운서 리춘이밖에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지 모르지. 리춘이 성대모사를 이런 식으로 좀 졸려. 우리 점심시간 지나서 이렇게 딱 1시에 하면은 졸리면 이런 식으로 하면 거저 북한에서는 거저 다 총살한다고 막 이러면서 하면 그러면 깨겠다. 총살 당할까봐 눈을 뜨더라고요. 또 그런 식으로? 네, 뭐 그 각자의 자기 그 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뭐 이게 재간이 없으니까 네.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추억이 되게 많아요. PX도 들어가 보고 맞아 맞아 나도 PX 예, 야 이게 군대인가 너무 네, 좋죠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막 사봤죠? 아, 저 사봤죠. 저 심지어 피전까지 샀어요. 피전까지 샀어요? 저는 핸드폰 충전기, 급속 충전기. 네. 아니, 너무 좋더라고, 군부대 거는. 네, 아니, 동네에서 산 거는 계속 고장나는데, 네. 작년에 샀거든요. 작년 연말에, 아, 이제 군부대 강의 끝나니까 사야지 하고 하나 사왔는데, 지금도 쓰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어려도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한다 그러면 충전기부터 지금 사러 갈 생각이 야. 지금 계획 미리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여군들 볼 때도 그렇고, 참. 여군들 멋있어. 네, 그 부사관이라 그러죠. 예, 정말 너무, 멋있고, 북한에서 사실 여군 하면은 저는 여자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군인을. 그냥 나라 지키는 인민군대 뭐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그 여군들을 보면은 와 저렇게 여리여리하고 저렇게 그런데 와 좀 카리스마 있을까라고 걱정될 정도로 너무 이게 친절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엄청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고 괜히 아 이 정도라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여군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한국에서 하는 일이 이제 또 강의도 하고 하는데 또 다른 것도 하고 있죠. 네, 제가 아까 북한에서 음악 서조 활동,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이제 대학교라던가 전문 이제 뭔가 예술인 이런 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이룰 수 없었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왠지 그 한이 남아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느라 대학교 진학은 늘 미뤄왔었어요. 왜냐면 25세 와서 사실은 저는 진짜 대학교를 먼저 가겠다는 마음이 컸는데 너무 어렵게 사는 그 가족들이 눈앞에 너무 아른 거여서 제가 돈을 보내줘야
그쵸, 줘야 된다는 마음이 더 급한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이제 대학 진학을 뒤로 미루고 저는 이제 그 예, 취직부터 했었던 케이스라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일을 하다 보니까 결혼하게 됐죠. 예, 결혼을 하다 보면 또 아이를 출산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맞아. 과정이 이제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가슴 속에 남아있는 뭔가 그 한, 그것을 내가 지금이라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먼 훗날에 나이 들었을 때 야, 내가 그 시도 같은 것도 아예 안 하고 포기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후회가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2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어렵게 결정을 내리고 대학교 진학을 했습니다. 아, 대학교를 네. 그러면 과는 음악 쪽으로? 네, 실용음악과입니다. 실용음악과예요. 네. 와, 그 실용음악과 하면은 뭐 우리나라 그 친구들도 가기 힘들다고. 네, 그 입시를 봐야 되고 굉장히 경쟁력을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어려운데. 예, 어쨌든 예, 많은 사람들의 또 이렇게 응원 속에 어렵게 이렇게 저도 입시 시험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기타 전공으로 들어갔어요. 네. 예, 사실 저는 보컬로 노래도 배우고 싶었는데 너무 그 뭐죠? 북한 창법을 고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또 아코디언 없잖아요. 예예. 예. 아코디언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타 전공, 어쿠스틱 기타 전공 들어갔는데 입시 시험 보는 날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친구들 이름을 호명하면 한 명씩 들어가서 쫙 교수님들 그 실용음악과 교수님들 앞에서 자기가 준비한 곡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친구들이 그 자기 순번 올 때까지 막 연습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 기타 지판 위에서 손이 날아다니는 거야. 그걸 딱 보는데 너무 너무. 위축이 되는 거야. 어떡할? 그리고 이 친구는 처음엔 내가 학생이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왜 이제 외관상부터 딱 봐도 나이 있는 저 여자 되게 뭐야? 이거 그 진짜 교수님인가? 처음에는 저 엄청 인사받았어요. 교수님인 줄 알고 다 90도로 인사하는 거야. 지나가면서 다 인사해요. 1년 동안 그렇게 인사받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뭐 간판을 뭐 학생이라 쓰고 다닐 수도 없고. 근데 덜덜덜 떨면서 입시 시험 보긴 봤어요. 예. 예, 교수님들이 어려운 결정 끝에 예. 예, 저를 받아주셨고 학교에서. 네. 그래서 지금 벌써 3학년 됐고요. 예, 그렇게 1년을 교수님처럼 이제 인사만 받고 지내다가 예. 이제 2학년 올라가서는 예. 학교에서는 아, 저 사람은 만학도 나이 들어서 들어온. 아, 만학도라 그래요? 여기서 만학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예. 남자애들이 누님이라 불러요. 누님,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앉아있다가 내가 지나가잖아요. 갑자기 예. 벌떡 일어나 인사를 해요. 얘는 왜 또 밝아가지고. 그 얘는 안 차려드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또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때쯤부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아, 저 사람은 만학도로 들어왔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 왜냐면 실용음악과에 북한 사람이 들어온 게 최초래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교수님 취급을 받으니까 예. 의상을 달리했어요. 예, 예. 일단은 옷을 뭐 또 이렇게 다 드러냈어요? 아니, 더 드러내는 몸매는 못 되니까 자신 없고 이제 비니나 캡모자를 쓰고 이렇게 주머니 달린 그 카고 바지에다가 예, 카고 바지. 워커를 신고 그게 굉장히 힙하게 찢어진 네. 청바지 그랬더니 교수님 저렇게까지 막 힙하게 하고 다닐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인사를 할까 말까 하면서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소문 나면서 예. 이제부터는 이제 학교 학생이랑 알았죠. 그래서 이제 학교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알고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좋아요. 어렵게 에다가 네. 그 뭐야 카고 바지에다가 워커 신고 나름 힙하게 일부러 하고 다녔어. 예, 예. 안 그렇게 약간 클래식하게 입고 다녔더니 예.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나도 클래식하게 입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아, 그 교수님 취급 받아서 안 돼요. 학교 갈 생각. 그래가지고 이제 네. 처음에는 공부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왜냐면요 학교에서 탈북민 처음이라는 얘기에 예. 괜히 나 혼자 스스로가 잘해내야 그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생겼어요. 왜냐면 내가 잘 못하면 예. 언젠가 나 같은 탈북민이 이 실용음악과 들어왔을 때 교수님들이 아우 처음에 우리 탈북민 받아봤는데 아유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아예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주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진짜 밤에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과제 연습하고 공부하고 예. 했는데 작년에 제가 드디어 예. 학점을 4점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축하해요. 와, 제가 있잖아요. 예. 정말 전 최선을 다해서 진짜 돈 벌러도 못 가면서 일이 들어와도 학교 가야 됩니다. 다 배제하고 이렇게 진짜 학교에 올인했거든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어떻게 열심히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방학이 딱 시작돼서 학점이 나왔으니
확인해 보시라는 문자 받았어. 예. 괜히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맞아. 그래서 집에 혼자 있었는데 이렇게 노트북을 딱 펼쳐서 예, 예. 학점 딱 봤는데 4점 넘게 나왔어. 예. 나 혼자 울었다니까요. 야. 아니 왜 괜 눈물 나 그게 네네. 뭐라고? 야, 아, 그 정말. 학교에도 그 소문이 났겠어요. 저 그 카고 바지에 저기 워커 신고 비니 쓰고 다니는 아, 만학도님이 만학도님.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네. 너무 대단하다고 교수님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 저 하다가 네. 어려워서 아마 못 버티고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있죠.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학기 올라갈 때마다 계속 얼굴을 보이니까 교수님들 감사하다고 잘 여기까지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교수님들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치,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오히려 그 보람을 더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요 입시 시험을 보고 제가 이 학교 들어가면 제가 붙으면 누군가는 또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 떨어진 자리에 제가 이제 거기 학교 들어갔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우, 근데 예. 이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정말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 지금 생각해 보면요. 몸으로 뛰어서 이제 몸이 힘든 일보다 머리 써서 힘든 일이 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예, 크더라고요. 그쵸, 해본 그쵸, 결과 그쵸. 그래서 저처럼 예. 저도 머리 쓰는 일을 못 하잖아요. 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 공부를 이제 한 2년 넘게 이제 올해 3학년 올라갔거든요. 네. 예. 이제 1년 남았네요. 2년 남았죠. 올해 3학년과 내년 4학년. 4학년. 야, 그래도 2년 동안 너무 잘 버티고 잘한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는요. 본인이 직접 자작곡, 작사 작곡한 곡을 앨범으로 내야 졸업할 수 있는 게 조건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부터 지금 너무 어렵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가사는 가사라고 그 곡이 너무 어렵지 저는 아니 반대예요. 아, 그래요? 곡은 쓸 수 있어요. 예, 예. 가사 붙이기 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뭐 저는 뭐 다 어렵지만 아,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지금 준비하려고 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네요. 왜냐면 저는 여기 친구들처럼 계속 실용음악 학원 다니고 이런 중간 과정을 뛰어넘어서 학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두 배 세 배 더 노력해야 더 어렵기 때문에 예.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니까 내가 이게 늦은 나이에 그렇죠. 도전을 할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생각해 본 게 내가 과연 북한에 있었다면 이 나이에 공부를 생각이나 꿈이나 꿔봤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고 역시 이제 대한민국 듣던 대로 기회의 나라다. 맞아요. 정말 내가 네. 정말 내가 마음 먹기에 네. 또 가능성도 있는 네. 나라고 어떻게 보면은 막 힘들다가도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그래도 이 나이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내가 한국에 와서 사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가. 맞아요. 북한에서는 내가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상상도 못 하는 일이죠.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또 감사함을 생각하니까 또 이제 덜 힘들고 덜 스트레스 네. 받고 맞아요. 예, 그렇게 또 버텨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제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강사님이니까 마무리도 얼마나 매짜게 했습니까? 야, 그죠? 아주 매짜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가 토크하면서 저랑 비슷한 시기에 탈북을 하고 또 나이도 비슷하다 보니까 공감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나서 막 제가 오히려 즐거워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오늘? 또 이제 지난 날에 또 탈북 과정이라던가 이 한국 정착 스토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고향이 그려진 것도 있고 그렇죠. 또 같은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공감대가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하게 즐겁게 네. 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성아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뭐 짧게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저의 또 두서 없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가지고요. 옷도 뭐 저도 오늘 또 되게 가볍게 입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있으면 꽃놀이 또 가는 꽃놀이도 또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중간중간 저 한유미 채널 중간중간 주성아 TV에서 제 얼굴과 또 이렇게 게스트님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